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참 약했어요. 육신이 약했어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강구했지만 그 육신의 회복은 있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잘 못했다 그래요. 말에는 졸하나, 말하는 것도 약했어요. 여러 가지 그는 약함을 갖고 있었는데 위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의 내용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풍성한 기도하지 않은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벅차게 또 뜨겁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 못하고 기도 내용에도 없었던 풍성한 것까지 주실 터이니 오늘의 이 기도의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오늘 첫절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 그 부모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 예수님 만져주세요. 뭐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소박하잖아요. 좀 만져주세요 하고 이렇게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디 가까이 오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 당시에 아이들은 하찮게 여겨졌어요. 아니 뭐 가정에서 옳게 무슨 기능을 해요, 사회적으로 무슨 뭐 무엇인가 제대로 해요, 그냥 존재는 하지만 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 당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모든 사회의 태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며 귀찮게 할 것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어이! 꾸짖었겠지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애들은 안 된다, 애들은 귀찮은 존재다.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것은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메시아는 이 로마를 한 번에 다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리라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데 마국가 안에서 태어났어. 목수의 아들이야. 때려도 가만히 있대. 채찍으로 아무리 때려도 뭐 아니 무슨 능력이 어디 있다고. 맞으면 살 좀 띠끼고 가시간 씌었더니 피가 쭉 흐르고 못 박았더니 그대로 거기에 달리고 창에 찔렀더니 죽더라.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들은 고정관념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이 애들은 안 된다, 애들은 소용없다, 애들은 예수님이 싫어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이들이 태도를 취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또 보세요. 사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의 고정관념이 아주 꽃을 피워요. 아니 그에게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거기에는 각색 짐승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부정하다는 짐승이죠. 근데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먹어라. 에이 더러워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먹어라. 더러워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세 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실족을 잘해요. 시편 73편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2절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실족하는 넘어지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는 나는 힘들고 예수 모르는 저들은 잘 되고 이 고정관념에는 맞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화를 당해야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저들은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힘들고 이 고정관념 속에서 이 현상을 보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해답을 얻었죠. 아, 좀 더 길게 봤더니 그들이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고정관념은 뭐예요? 딱 한 지점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다고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딱 지금 생각하는 자기의 그 관점만 그것이 전부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그 관점으로만 보니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유 내 남편 이제 안 돼. 안 돼. 나 이거 뭐 해도 이제는 이 이민당에서 이제 힘들지.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이고 내 팔자는 이런 팔자야. 내 신세는 이런 신세지. 이런 넋두리 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고정관념으로 자기는 안 된대요. 참 그 믿음 대단하죠. 안 되는 믿음. 내 남편 이제 소망이 없대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사람들이 그죠? 저 화상을 내가 왜 만나가지고 안 되지. 우리 애들 저 이웃집 애들은 다 잘되고 김집사 또 누구 권사님 애들은 다 잘돼도 우리 애들은 안 돼. 고정관념이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고 예수님 싫어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꾸짖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고정관념으로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고정관념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정관념에 다 빠져 있다면 주님의 분노를 지금 일으킨 거예요. 안 된다, 끝났다, 해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은 제껴놔야 돼, 우리 부서에서 그 사람만큼은 안 돼, 다 이렇게 배척해놨어요. 접어놨어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에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망가진 인생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다 망가졌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침 받았다면 누구는 왜 고침 못 받아요? 그 한편 강도 평생에 죄짓고 살았던 그가 그 주님의 치유를 받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초청을 받았다면 누가 불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배척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니 이 어린아이들 귀찮은 존재들을 배척하지 말라 받아들이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놀랍잖아요. 아니 애들이 뭐 했다고요? 뭐 한 게 있다고 이 애들이? 뭘 뭐 제대로 생각을 제대로 해요? 무슨 뭐 힘이 있어서 무슨 봉사를 했어요? 돈이 있어서 무슨 헌금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갖다야 천국 간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이죠. 적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이 성격에 박식해야 되고 또 행동에 있어서도 남보기에 그럴듯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인데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니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생각도 못했어요. 부모들은 그냥 만져주세요 했는데 자기 아이들을 놓고 하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냥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 한번 만져주고 지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들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이 자그마한 기도, 자그마한 바람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터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더니 주님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야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맨 처음에 이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고 바울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기도는요 그 기도의 내용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더 엄청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기도의 축복이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된대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때 야 너 기도 좀 하는 게 어떻겠니? 기도란 것을 오늘 좀 한번 선택해봐라. 여러 가지 일이 바쁘겠지만 기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놀라운 것, 생각 못했던 것들, 응답만 해도 좋은데 생각 못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풍성한 것을 보여주고 부어주리라. 너무 좋은 것을 기도가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귀한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살피는 자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기도는 너무너무 귀해서 어디다가 담아 올라간다고요? 금대접. 그냥 우리는 그냥 신음 같은 기도를 해요. 아유 주님 죽겠어요. 또 아니면 그저 우리가 좀 힘있게 기도할 수도 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그 신음조차도 못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딱 우리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대접에 받아요. 금대접에 받아. 기도 기도마다 다 금대접에 받아서 올려가신답니다.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기도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자리로 나갈 때에 제자들이 방해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서 상상 못할 그 비전들을 부여받아야 될 터인데 부모들이 방해해야 되니까요. 제자들이, 직분자들이, 선생님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네가 무슨 뭐 기도한다 그러냐? 너는 내가 보기에 딱 요 모양이야. 그렇게 교사들이 얘기하든가, 부모들이 얘기하든가, 직분자들이 이 아이들의 기도 생활을 막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요. 그냥 교회 오면 기도 안 하는데, 보는 대로 배우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중고시 기도실이 있는데도 기도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많은 분주하게 일어나지만은 기도 안 하는데 애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러니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이들 좀 기도하겠다는데, 주님 좀 만나야 되겠다는데, 이 제자들이 방해했던 것처럼 이 저 밖에 있는 날씨나 환경이나 원수마귀가 방해하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부모나 교사나 직분자가 아이들 기도길을 막고 있는 것 아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우리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 꼭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심어주고 영혼에 대한 관점을 이 아이 때부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꼭 안아줘요.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대꾸만 나오세요. 아이들 주님 만나는데 방해꾼 하지 마시고 대꾸 좀 나오세요. 부모님들이 원했던 그 이상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행해 주신 그 주님, 이게 성경의 전체의 원리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되는 것.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후하게 주세요. 옛날에 우리 쌀 사러 가고 그러면은요 후한 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에 한 말 한 대 할 때 이것을 싹 깎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까지 약간 드러내가지고 깎는 주인인가 하면 그대로 덮은 거 부에 해서 그래 잘 먹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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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솔로몬도 내가 너 무엇을 줄고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부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 후하게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꼭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인데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 내가 너한테 줄 게 많아. 너 근데 왜 그렇게 한 번도 기도도 안 하냐? 네 몫으로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꽉 찬양하는 거 참 감동이에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 5시 45분에는 여기에는 유초등부 애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찬송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잘하셨지요. 애야, 오늘 일찍 일어나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안은 아이들이 엄마를 깨워서 함께 온 집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지 이렇게 꽉 찼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중심인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첫 번째 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것을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와 이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 부모님이 속상할 때가 있겠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속상하고 애들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랬다. 부모 좋았다. 정말 내 마음에 지금 안 들어. 이것도 고정관념일 거야. 쟤들 그렇게 그날 혼났지. 내가 자꾸 안 된다고 그런 것은 내 생각일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될 거라고, 복되다고, 주님이 축복한 존재인데. 부모들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갔겠으며,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고 청년의 때 지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유혹이 많고 친구들이 이리 오라, 세상 문화가 이리 오라 하지만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본 자야.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거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란다. 하나님께서 너 너무너무 예뻐해.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사람이라고. 나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소속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늘 천국 가는 자야. 자기의 정체성과 가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일찍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아이들 바라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냥 잠을 더 자야 된다. 학교는 그냥 우리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애들 깨워서 그 보내는 것이 학교다. 고정관념으로 갖지 마세요. 미리 깨우세요. 데리고 오세요. 주님의 품에 좀 안기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왜 그 일에 방해합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의 사슬을 자기의 감옥을 가두고 있고 거기서 옴짝달싹부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 소망, 능력, 회복을 주러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늘 갈 때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고요? 주님이면 따라야 되는데 주여 하려고 따르지 않는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주여 부르짖고 왕이여 부르짖고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왕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부르세요? 왜 그를 그렇게 부르고 불순종하세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면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은혜를 주리라, 항상 은혜를 주리라. 우리 주님은 명령도 하셨고 본도 보이셨으니 새벽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고 우리 주님은 저 광야에서 기도했고 산에서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했고 기도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행하셨던 그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축복 있고 영광 있고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 어쩌자고 우리 자신도 그 불신앙으로 기도 생활이 천근만근이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길을 보여주지 않는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깜깜하게 주님과의 우리의 사이, 그 아이들과의 사이를 갖다 막아놓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왕이 기름 부음이 이 가정에 있을 것이오 했을 때에 이새는 큰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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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16장 11절로부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따라서 라마로 가니라. 이 다윗은 치지도 않았어요. 어쩌자고 아버지도 집에 있고 그 형들 다 집에 있는데 이 막내만 가서 일하고 있대요. 근데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딱 불러왔더니 이가 그다, 이가 그다. 주님께서 딱 지명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는 자기가 왕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왕이 아직까지는 황야요, 아직까지는 쫓김이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시비요, 그래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게 뭐, 그야말로 당당했어요. 한 번도 안 꿀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군가를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새처럼 이 아이를 저기로 보내놓고, 아, 걔는 그 뭐 숫자에 칠 것도 없는데, 걔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아이 없나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없나요? 우리가 팽개치는 그런 자녀 없는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듣고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그로하여금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로하여금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꿀리지 아니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하나님의 딸이니까, 난 택함 받았다니까, 난 천국 간다니까, 죽어도 천국이 되니까, 나는 주님의 그 속한 자이 되니까, 그 당당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벌 만한 그런 아이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모를까? 지금 공생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생의 시작도 안 했는데 기도한 거예요. 기도 세례 받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길을 가실 때, 그 힘든 길을 가실 때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사실 우리 예수님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그 묵묵히 채찍의 길을 가시고 수육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들었던 그 일,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다, 예수야 힘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해도 주님은 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천국의 소망을 빚어주며 또 일러주며 또 그들에게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놀란 것을 부어주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직 왕이 되려면 멀었는데 미리미리 너는 왕이라고 말해주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나가기 전에 내 살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해보고 나니 기도가 답인가 보다 하고서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새로운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다 버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기도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일으켜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에 또 그 돼요. 그래서 딴 나라도 막 정복해요. 아무리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의 양명의 꿈을 갖다 이룬 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고 그 하늘의 것을 갖다 심고 그렇게 일으켰던 그 자의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야망을 가지고 와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빛입니다. 기도하면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정말 정말 우리가 그렇게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그 한계를 갖다 뛰어넘는 놀라운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된 것이요, 기도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것이요, 기도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와 똑같았지만 기도가 깊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달랐고 그들이 이룬 업적은 달랐던 것입니다. 퀸즈 장로교여, 시시하게 살다 죽겠습니까? 성도들이여,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한나처럼 되는데, 기도하면 에스처럼 되는데, 기도하면 바울처럼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미련하지만, 나는 없고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실패했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의 일꾼들이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영역, 다른 짭, 다른 공부를 통해서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전심으로 생애를 선교사로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주여, 내 생애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우리 집 목사님 세대 이후로 자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예수 증거하다 죽겠다는 선교사들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녹주체를 지내고 다섯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끼지 마세요. 고정관념으로 심어두지 마세요. 나 2차 고정관념으로 아이고 내가 오늘 일찍 가면 뭐한대, 별로고 별거 달라질 거 없을 거야, 몸만 힘들 거야, 잠 못 자서 낮에 피곤할 거야, 그래서 이리도 안 될 거야, 그 고정관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예수 앞에 오면 다 됩니다. 예수 앞에 오는 게 문제지, 예수가 끌어안아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하는데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밖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10분의 1만 교회에서 좀 해보세요. 세상에 사람들 인명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그 100가지 일 가운데 그 중에 100개 하나만 주님에게 좀 쏟아보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외침, 그 대신 좀 그 중에 하나는 좀 주님 앞에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위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기도. 주여,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왜 이 축복을 놓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진짜 축복받는 기도,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축복의 세미에 솟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 하늘에 물리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솟아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